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빈 화분 책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겉표지 볼까요? 어떤 소년이 화분을, 큰 화분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있고, 이거 무슨 꽃일까요? 등나무 꽃인 것 같아요. 한번 대미글 그림 서혜경 옮김. 들어가 볼게요. 자, 송명지에 보면 비나문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화분을 두고 노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분이 보이죠? 그리고 새두 마리가 날아와 있고, 그림이 굉장히 이쁜데요. 한번 보세요. 옛날 중국의 꽃을 사랑하는 핑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핑이 심는 풀과 나무는 모두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꽃나무도 떨기나무도 커다란 과일나무도 쑥쑥 자랐습니다.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요술을 부리듯이 핑이가 심는 나무는 쑥쑥 자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도 하나같이 꽃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이 꽃을 하나같이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온갖 곳에 꽃을 심으니 바람에서도 꽃향내가 진동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모습이 보이죠. 꽃을 사랑하는 마을에 꽃향기가 진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새와 짐승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꽃사랑이 더 지극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전뜰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꼬부랑 할아버지였어요.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아야 했지요. 임금님이 모습이 보이시죠? 꼬부랑 할아버지야. 매일매일 꽃을 가꾼데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는 누가 될까요? 임금님은 어떻게 후계자를 뽑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후계자를 뽑는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님은 꽃사랑이 지극하여 꽃으로 후계자를 고르기로 했답니다. 곧 방이 돌았습니다. 나라는 아이들은 모두 이꼴하여 임금님께서 내린 특별한 꽃씨를 받으라. 임금님께서 한해 동안 가장 정성을 다해 꽃씨를 가꾼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방방곡곡에서 아이들이 꽃씨를 받으러 벌떼처럼 군 걸로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 아이들 모습 보이시죠? 벌떼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비 어미는 자기 자식이 아이들은 자신이 뽑히기를 바랐지요. 이제 자기 자식이 뽑히기를 바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될까요? 핑은 임금님에게 씨앗을 건네받으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자, 임금님에게 핑이 씨앗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예쁜 꽃을 피울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핑이가 심는 꽃마다 다잘 자랐으니까요. 꽃나무마다. 핑은 화분에 기름진 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씨앗을 심었지요. 씨앗 심는 모습을 보시죠. 날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봉오리가 맺고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어서 보고 싶어서 애가 달았지요. 열심히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하지만 화분에서는 아무 기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물도 주고 열심히 가꾸는데 기미가 없는 거예요. 핑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큰 화분에 새 흙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 기름진 까만 흙 속에 씨앗을 옮겨 심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씨앗이 나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씨앗을 옮겨 심어 보는 거예요. 자, 보시죠.
또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핑이가 심는 것마다 꽃나무가 잘 자라는, 지금까지 잘 자랐는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자라지 않습니다. 잊고 한 해가 지나갔어요. 한 해가 지나갔어요. 이제 겨울 모자 쓰고 있죠. 눈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자 아이들은 임금님을 뵈러 가자고 떼떼 옷을 차려입었어요. 임금님 보러 가려고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친구들이 화분을 다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친구들이 다 들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친구들이 다 들고 있는 떼떼 옷을 입고 친구들이 다 화분을 하나씩 들고 이제 임금님한테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예쁜 꽃 화분을 안고 후계자가 될 꿈에 부풀어 궁궐을 몰려갔습니다. 핑이는 어떻게 됐어요? 한 해를 다 심어도 싹이 나질 않았는데 핑은 비나분 때문에 자신이 못난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꽃한 송이도 피우지 못했다고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 것 같았어요. 왜냐? 친구들은 다 화분을 들고 가는데 이 아이 꽃만 안 났으니 그럴 만도 하죠. 꾀돌이 동무가 탐스러운 꽃화분을 안고 뛰어가면서 말했어요. 핑! 넌 비나분이니까 임금님한테 못 가겠네? 넌내 것만큼 큰 꽃을 못 피웠지? 핑이 말했어요. 난 너희들보다 백배, 천배 더 피워봤어. 꽃을 피우지 못한 건 이번뿐이란 말이야. 자, 지금까지 꽃을 잘 피웠는데, 지금 이번만 꽃을 못 피운다고 핑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핑이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정성을 다했으니 됐다. 내가 쏟은 정성을 임금님께 바쳐라. 오, 이 아버지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화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 아이는 꽃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이 아버지는 정성을 다했으니까 됐으니까 임금님한테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임금님한테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임금님이 내준 숙제를 씨앗이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꽃을 하나도 피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을 다했으니까 아빠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임금님을 뵈러 가라고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핑이는 어떻게 될까요? 핑은 두 팔로 빈 화분을 끌어안고 곧장 궁궐로 갔습니다. 핑의 마음이 어떨까요? 빈 화분으로 가는 이 핑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 친구들 보세요. 막 그냥 화려하죠. 꽃들을 다 하나씩 들고 가니까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임금님 앞에 있어요. 임금님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꽃들은 하나같이 예뻤습니다. 임금님을 뵈러 오는데 예쁘죠. 하지만 임금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에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갖고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니. 이상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침내 핑의 차례가 왔습니다. 핑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이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구석에 있죠. 임금님이 핑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비나물을 들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핑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핑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주신 씨앗을 심고 날마다 물을 주었지만 싹이 나지 않았사옵나이다. 더 좋은 화분에 더 좋은 흙을 담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꼬박 한 해를 돌보았지만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이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빈 화분이 제 정성이옵니다. 임금님의 이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핑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핑에게 벌을 내릴 줄 알았더니 어깨를 감싸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더니 모든 아이들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찾았노라. 어찌된 일일까요? 너희들이 어디서 씨앗을 구했는지 나는 모를 일이로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씨앗은 모두 익힌 씨앗이니라. 그러니 싹이 틀리가 있겠느냐?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했다고요? 씨앗을 모두 익힌 씨앗이니까 절대로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튄다 할지라도 튈 리가 없죠. 빈 화분에 진실을 담아 내 앞에 나타난 핑의 용기는 높이 살만하다. 그 보답으로 이 아이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이 아이를 왕으로 삼으리라. 자, 핑에게 왕이 왕으로 삼고 또 어떻게 해요? 말이 봐 보세요.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빈 화분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을 받나요? 요즘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직과 진실의 참된 가치를 알려주는 중국의 옛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후계자를 뽑는데 어떻게 해요? 익힌 씨앗을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예쁜 꽃을 피워가지만 피우지 못한 이 핑의 마음. 그런데 이 아버지가 훌륭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빈 화분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아름다운 화분을 하나 사줄 의향이 없었겠나요? 저도 제 자신 한번 돌아보는데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애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주지만 대부분 엄마들의 숙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정직이 무엇인가? 이 정직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이 핑의 아버지처럼 용기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